얘기가 굉장히 정확하시네요. 말하자면 최첨단 휴대폰 가져가면 뭐하냐? 기지국이 없는데 쓸 수가 없는 거다. 지금 어떤 인프라 자체가. 네. 자, 조기경보기 필요 없다. 별 의미 없다라고 칩시다. 하지만 지금 무기 개발은 계속하고 있고요. 심지어는 수중 핵무기 시험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.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? 지난 1월 19일 북한이 수중 핵무기 헤일 5-23의 중요한 시험을 동해상에서 했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북한이 동해에서 시험했다고 밝힌 수중 핵무기 체계 헤일은 핵 어뢰로 수중 기습 타격용 무기입니다. 핵 어뢰. 와. 헤일 일으킨다. 헤일을.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오늘 담화에서 국방과학원이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 체계 헤일 5-23의 중요 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수중으로 쏴서 폭발하는 핵 어뢰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보다 더 기습적인 타격이 가능해 위협적입니다.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레이더 등으로 포착할 수 있지만 수중 핵무기는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왜냐면 이제 해안 라인에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고. 아니 어뢰가 핵 어뢰라고요? 핵 헤일이라는 게 쓰나미라는 소리예요. 쓰나미. 그러니까 우리 흔히 쓰는 쓰나미. 그러니까 핵 어뢰로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켜서 우리 부산항이랑 울산항이랑 다 그냥 삼켜버리겠다는 게 이제 북한 보도대로 하면 그게 그건데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도 두고 봐야죠. 그래 한미일이 그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진행한 연합 해상 훈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대응 차원에서 핵 어뢰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것인데 북한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관련된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는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일 5-23이라는 것이 지난해 9월에 북한이 진수한 첫 전술핵 공격함이 있어요. 소위 김군옥 영웅함이라 그러는 그 김군옥 영웅함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. 상당히 이제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. 이뿐만 아니고요. 지난 1월 24일 날 서해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. 심지어 나흘 후에는 북한의 대표적인 잠수함 관련 기지들이 밀집된 심포 일대에서 이 순항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또 성공을 했습니다. SLCM은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과 달리 바다 및 어뢰관에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. 여기에 팔자기동 등 변칙기동을 하는 순항미사일의 특성까지 더해져 한미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. 심포에서 발사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힌트를 주는 게 심포는 사실상 북한의 모든 잠수함 관련 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이고 전술핵 운용 잠수함이죠. 김군옥 영웅함. 그 함에서 발사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. 이 지금 이 워딩 자체가. 이게 이제 일종의 북한 김정은의 군 무기 세계관이거든요. 아까 뭐 핵 어뢰 한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추적이 안 된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개발하겠다라고 약간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방금 태 기자님 얘기했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도 기존까지 우리가 봤던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무기, 새로운 북한의 세계관에 등장하는 무기거든요. 그런데 이 무기 이름이 공개됐어요. 불화살 3-31이에요. 바닷물 위로 흰색 연기를 내뿜으며 미사일 한 발이 날아갑니다. 북한이 하루 지나 오늘 공개한 신형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 불화살 3-31형 발사 사진입니다. 순항미사일들은 7,421초 7,445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하여 선목표를 명중 타격했습니다. 물속에서 올라온 거죠. 와. 닷새 전 지상에서 처음 발사했는데 나흘 만에 수중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